방송 잘하시는데요. 아, 오늘 허기욱이 어떠셨어요? 어? 오늘 두 명 데리고 왔던데. 아, 네. 어떤 시청자분이 얼마나 못하면 뒤에 두 명 데리고 하냐고 그러는데. 어? 오늘은 허기욱이 올스타전이었다고요. 아, 홀스타. 홀스타전이었어? 역대 모든 서포터들이 모여서 도란도란. 좋다. 재밌었습니다. 아, 재미는 있었는데, 본인은 재밌었는데, 보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러니까. 보는 분들도 그 바람의 맛을 제대로 느꼈나? 아.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기 이렇게보다 이렇게 그냥 뭐. 어, 나보다 느리면 된다. 자, 자 이제 다음 야채. 다음 야채. 자, 파프리카, 양송이. 한 번씩 실어 시범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뭐 저기 썰고 싶은 대로 썰면 되지 뭐. 가운데 거 따서. 아, 이거 고기 다 구워가지고 여기 국물 한번 먹고 싶다. 그치? 이거 못 먹어요? 생으로? 아니 아니 이거 원래 안 먹는 거야. 아니 먹지. 그냥 이렇게 뭐 모양 이 버섯 모양 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반만 더 잘라주시면 안 돼. 너무 커요. 맛없어. 맛있어. 나는 작은 거 먹으면 되잖아 그럼. 맛있어 맛있어. 이거 넣고 된장찌개 끓여도 얼마나 맛있는데. 따봉. 자 이렇게 그냥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시면 되지 뭐. 이제. 네. 양송이 버섯도 넣고. 그동안 빵 만들까요? 어, 저렇게 양파빵. 그러면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그럼 이거를 좀 더 많이. 그렇죠. 피자. 하나씩 드릴 수나 있나 이거? 응. 어, 하나씩 드릴 수 있게. 근데 궁금한 게 오늘. 어쩌자고?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정말로? 아, 바람 맛을 느끼고 싶어서. 용이도 지금 엄청 기대하던데. 그래? 네. 오늘 안정적인 맛이라고 했거든. 뭐 만드냐 그랬더니 우리가 만든 맛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된 거 아니야? 그쵸. 아, 우리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 직원들이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배 PD도 정말 이 스파게티 좋아한다고.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사이에 또? 엄청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얘 어떻게 잘라요? 씨 빼고 똑같이 다지시면 됩니다. 다져요 얘도? 다져 다져. 그 꼭지 자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응, 꼭 잘라야지. 꼭지 맛이 없을 것 같아. 잘 먹는 것 같으면서도 참 가리고 가리는 것 같으면서도 참 잘 먹고. 저요? 응. 가리는 건 별로 없어요. 뭐 싫어해? 뭐 싫어하시네. 굴. 굴. 나도 굴은 싫어해. 아, 굴 싫어해? 나는 석회 맛있던데. 이거 못 먹고 들어. 어, 초장에 탁 찍어. 처음에 나도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넌 나이가 입맛이 변해 이러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는 뭐 엄마 먹이고서 먹었다는데 무슨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역해서 못 먹겠더라. 굴 그거 같아요. 콧물. 그치? 가래 같지. 가래. 맛있는데? 아니 그 맛도 바다 냄새 같아. 약간 탁 나. 멍게 먹어 안 먹어? 멍게. 멍게에서 완전 좋아하거든. 그 멍게 좋아하면 굴도 먹지. 저 이상하지. 개불도 먹어요. 난 개불 안 먹는데. 개불은 안 먹어요. 근데 굴은 안 굴은 먹어? 굴은 뭐 토할 것 같아. 뭐 손으로 못 하겠어. 맞아. 희한하네. 아니 화진이 형이 애 손에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네. 정말 이거 무슨 빠비드! 아니 이제 이거 나중에 다운받아 보시나 이거. 야 그래 너 우려 우리라고. 그래 이거네. 이게 짱이야. 와 저기요 잠깐만 네. 근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되게 힘들 거야.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하지 반대로 뒤집어서? 어 그렇게 하면 더 잘 잘립니다. 그러네요. 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수고가. 이야 하지 마세요. 크기가 다 다르니까. 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스피드. 그 다시 놀라야 제 가위를 잘. 에이 뭐 모르고 설명하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냥 빨리만 먹겠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열심히 가위로 자른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 그러면 나는 그럼 브로콜리를 옆에서 조금 뜯어줘야 되겠다. 이거 다 여기다 놔요? 한꺼번에 어차피 할 거니까. 아. 가위를 할 거면 여기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기 치고 막 그래가지고. 자 여기다가 그러면. 아 이거 여기까지 가위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맛있는 냄새 난다. 저 오징어. 아, 괜찮다. 이런 거는 약간 실내잖아요. 실내지. 이런 거. 모양이 안 좋지? 이렇게 뜯는 건가요? 아니면 칼로 해도 되는데, 원래 야채는 칼이 닿는 것보다는 그냥 손으로 해야 영양소 파괴가 덜 되니까. 그래요? 왜? 제가 죄송합니다. 아는 건 있는데 이렇게 깊게 알진 못해요. 네. 전 브로콜리도 되게 좋아해요. 빨리 먹고 싶다. 어우, 냄새 너무 좋다. 이거. 뜻. 그러면 한번 잘라서 아니에요. 아, 어, 이 스피드 보소. 인생 스피드예요. 아니. 지난번에 그 느리다 항상 안 되지만 사람은 이렇게 궁지에 몰려 보든지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메뉴 정말 최고의 메뉴 정한 것 같은데 아주. 네. 인생 메뉴 만난 것 같은데. 인생 이거? 메뉴죠. 말도 안 하고. 좋아요. 브로콜리도 삶아서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초장. 찍어서. 오늘 초장이 있었으면. 아 진짜 이거 난리 났을 텐데. 근데 그럼 우리 오늘 요리 못했어요. 맞아. 그럼 그래 먹고 이제 다 먹었고. 그냥 우리가 스파게티까지 가지 못하지. 그냥 여기서 그죠. 사야겠어. 안녕히 계세요. 저희 오늘 끝이에요. 다 쏘자. 괜찮은데? 좋아. 이거 다운받아 보시는 분이 네. 이거 빨리 돌리기 한 건 줄 알고 착각하시겠어. 항상 저희 방송을 보시고 리뷰를 달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장문에. 보세요, 알아. 네. 알지. 아, 보시죠, 이사님. 그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분에게? 네, 그분에게. 엄청 막 진짜 A4용지 몇 장치 써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화진이에게 어떻게 밥 한 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왜요? 아니 이제 음식이란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게 음식으로 얘가 파프리카로 태어나서 네 입으로만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아닐 텐데. 얘가 물론 네 입으로 몰아가는 게 좋긴 한데 최종 목적은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럼 똥으로 나오는 게 목적이지. 소임을 다 하고 있어요. 파프리카도 애들을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글쎄, 잘 먹어요? 나림이랑 지윤이는 되게 좋아해요. 난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향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브로콜리도 그렇고 향 때문에 좀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저기 소세지 야채 볶음 이런 거 할 때 나는 자주 넣어서 그런지 애들이 잘 먹어요. 이게 어렸을 때 좀 그것도 약간 중요한 것 같긴 해. 그래서 요즘에는 좀 커서 그런지 내가 이제 나름 살림에 흥미를 잃어가지고 대충 해지는데 그전에는 막 볶음밥을 하나 하더라도 10가지 이상의 야채 딱 넣어갖고 해주고 와. 그랬거든. 야채는 잘 먹어요? 야채는 다 잘해요. 저도 어렸을 때 편식 되게 심했다고. 그래, 게다가 지훈이 같은 경우는 저기 사진도 있는데 3살 때는 양파, 생양파를 그렇게 좋아했어. 생양파. 파프리카, 생양파, 어린애가? 오이, 당근. 생양파를요? 생양파를 제가 뭐 카레 해주려고 양파를 썰고 있는데 그거 뭐예요? 자꾸 이러더라고. 양파? 그랬더니 나 양파 좋은데. 그거 달라면서 먹었다고? 생양파를? 그러고 제가 지훈아 이거 매워서 못 먹어. 그러니까 달라고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채소, 쌈장은 있었나요? 아, 쌈장 매워서 못 먹지. 쌈장도 없이 생양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지훈아 너 이거 매워서 못 먹는데 계속 막 난리가 난 거야. 자, 지훈이 한번 떼쓰는 거 봤지? 걔가 그렇게 떼를 쓰면 제가 그래 그러면 네가 먹고 죽겠다는데 뭐 내가 어떡하겠니? 그러고 생양파를 줬는데 죽는다고 울겠구나 했지만 엄마 하나 더요 이러더라고. 하나 다 먹었다고요? 아니 한 조각을 이렇게 잘라갖고 줬는데 더 달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 생양파를 한 요 정도 큰 요 정도 주먹만한 크기의 반을 잘라서 자기 앞에 딱 의자에 저기 상위에 앉아가지고 줄을 세워놨어. 하나씩 그 반개를 다 먹고. 진짜로? 양파 반개를 다 먹고 그 다음날 설사를 속 내어가지고. 그래도 양파 먹는 애 신기하네요. 애들은 진짜 안 먹는데. 그럼 이제 소세지 야채 볶음밥 해주면 지훈이는 당근도 좋아해. 익힌 당근. 그래서 바람이 일로 나와. 그다음에 빨간 파프리카, 주황색 파프리카, 노란색 파프리카 색깔대로 다. 저보다 낫네요. 숙연해지는데? 잘 먹어요. 좋아해요. 근데 소세지도 좋아해. 근데 나림이는 소세지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야채는 이거 안에 꼭지 꼭 떼야 돼요? 안 떼도 돼. 그죠? 어차피 먹을 건데. 자, 거기는 그러면은 물이 다 됐으면 네. 이거 면을 좀 면을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면을 얼마 정도 삶아야 돼요? 이거는 그 가닥으로 된 기면 같은 경우는 한 취향에 따라 다 다른데 네. 우리 애들이랑 주로 먹을 때는 한 12, 3분은 삶아야지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 푸실리라는 이 면을 한 5, 6분? 그 정도만 삶으면 돼요. 먹고 싶은 어. 먹고 싶은 이게 베베꼬의 면을 보니까 어. 베베꼬였던 옛날 남자친구 생각나? 아 성격이 이랬어. 이랬어? 어디서 먹고 사냐? 가라 네 마음이다. 그냥 뿡 넣으면 되나요? 넣으면 돼. 어.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이요? 어.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어 똑같은 면인데 이제 색깔만 부실리. 저거는 어 색깔만 다르고 다 삶죠? 아 이거는 리본인데 이 리본은 좀 더 삶아야 돼. 그러면 부실리만 먼저 삶고 너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양이 많아 이게 이거요? 어. 아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 좀 네, 많이 오셔서 왔는데 어차피 저분들 스파이트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얘는 자기 먹을 생각만 있지 드릴 생각이었어. 아예 드려야지. 아, 드려야지. 이거 하나씩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닥씩. 그러면 아 이거 다 준비됐나요? 네. 이것도 데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면이 익으면 네. 저기다 하는 게 많아요. 양이 생각보다 많아져서 이 후라이팬에 하면 너무 작을 것 같고 볶아야 되죠. 먼저 볶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그 사이에 요거 준비가 다 됐으니까 피자 모닝빵 피자. 어.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큰 접시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 큰 접시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 여기 안에다가 아 우리 고추 참치. 아 맞다. 매콤한 거. 치즈 먼저 안 깔아요? 아니 치즈는 맨 위에. 맨 위에. 어떤 거 다 고추 참치를 넣기를 원해요. 어. 네 일단 넣죠. 이거. 아이 나쁜 참치 같으니 먹어서 없앨까? 자, 어느 정도로 놔야 돼요? 살짝만 다닥에 아, 한번 씹어만 먼저 그냥 좀 이거를 네 마법의 반찬 이것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나는 고추 참치는 별로 잘 안 좋아해가지고 맛있겠다. 고추참치 좋아해? 네. 하진이도 좋아해? 좋아 뭐 전 딱히 싫어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니까. 그러네. 내가 생각보다 싫어하는 게 많아. 애들 식성은 엄마 따라간다는데. 그래서 내가 많이 넣지 않네요? 아래 깔리는 정도만. 그러면은 남겠네. 이 정도만. 하고 여기다 이제 넣고 싶은 야채를 조금씩 넣고 그래갖고 내가 집에서 애들 먹을 때 나는 먹기 싫은 걸 애들을 막 먹여.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냐면 근데 잘 먹는 척하면서 고등어에 살코기 아래 등푸른 부분은 까맣게 돼 있잖아. 살코기 거기, 살이. 거기 약간 맛없지 않아요? 근데 원래 거기 영양가는 더 많대.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거기가 좀 약간 비가 약해가지고 비린 걸 잘 못 먹어. 근데 비리죠? 이제 애들한테는 맛있는 거야? 당연히 먹는 거야? 그래서 거기부터 얘기야. 야채를 얹으면 되잖아. 아 제가 얹을게. 여기다가 같이. 아, 너무 많이 터지지. 이거 계속 봐줘야 돼. 열어놔요. 열어놔, 그냥. 엄치면 여기 찬물 바꾼 거지. 저 찬물 살짝씩만 넣어줘. 아니, 이거 열어놓으면 조금 괜찮아요. 이게 넘치면. 해서 치즈를 위에다가 뿌려야지. 이 치즈, 옛날에 우리 뭐 했을 때 치즈지? 뭐 했었지, 우리 이걸로? 이거? 아, 그거 있었다. 아. 브런치 할 때. 무슈. 크로크 무슈. 뭔 무슈. 이렇게 해서. 야. 치즈 많이 넣어주세요. 요래요? 굿, 잘했어. 잘했어. 어, 아니네. 생각보다 참치가 좀 모자라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 할 때는 요걸로 하면 넣으면 되지. 이 소스. 스파게티 소스. 그러니까 피자랑 이거랑 같이 하면 되는 게 다 비슷한 공통 재료가 비슷해서 재료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리면 이제 끝이에요. 이야.
그걸 여기다가 토스트 해주시면 우리 지금 분합 중 노동요를 부르면서 아 좋아요. 저희 다 이거 너 맛있을까요? 근데 고추참치 피자가?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긴 뭐 이건 뭘 해도 맛있어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는 하겠는데 아무튼 뭐 새로운 맛이. 안에 야채를 너무 많이 넣으면 네. 이 피자가 아니 치즈가 네. 좀만 넣어요? 어. 네. 조금만 덜. 이게 다 넘쳐버리면 어. 이게 생각보다 모양도 이쁘지 않아요? 네. 그냥 간단. 이거 진짜 빨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 어. 왠지 1분이나 1분 30초. 손이 실린져요. 갑자기 사진이의 손놀림이 아이. 아이. 날랐지. 어, 날랐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는 나머지 소스를 소스는 얼마나 넣을까요? 비슷하게 이걸로 그냥 하나? 어 그걸로 해. 왜? 맛있는 냄새 대박. 이거 진짜 무조건 맛있어. 아,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어떡해요? 어? 드릴 게 없겠는데. 하필이면 오늘따라 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 음식이 아니어가지고. 아니어서.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해. 지금 이거 봐봐. 하나씩만 드려도 이거 20개야. 니네가 도대체 얼마를 먹을 생각하는데 들을 게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석의 존재를 잊어서 안 됩니다. 빵 더 사와라. 2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먹는 걸로. 당연하지. 네, 저번에 완성된 모습. 너무 빈 그릇만 나왔어서. 너무 너무 빨리 먹었어요. 네. 치즈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 더 많이 들어가. 이건 나중에 스파게티 전 또 얹어서 먹을래. 또 하나 바꿔요? 네. 저 면도 좀 있나 좀 봐주시고. 이건 그냥 뭐 따로 확인할 필요 없나요? 뭐? 먹어본다던가. 뭐를? 면? 면 먹어보면 되지. 근데 얼추 보니까 익은 것 같은데 눈을 보니까. 벌써요? 한 5분쯤 지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한... 하나 건져서 먹어봐. 어? 국장 지금 이 방송이 야야 그렇게 해서 손으로 집어먹으면 되잖아. 아 뜨거 아 뜨거. 안 익었어요. 안 익었어. 그래? 안 익었어 아직. 아 진짜. 왜 실물미 실물미인 어디 갔어? 실물미인 장평아님 어디 가세요? 어디 아, 계세요? 아 가져올까요? 어 가지고 있어 제가. 갖고 있어. 얼른 갖고 와. 제가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놔뒀는데 바토 그럼? 오빠가 다시 가져왔더라고. 이거 버리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장난이야 장난. 우리가 너무 안 되지를 심하게 해줬지. 아, 닦았습니다, 손. 닦았어요. 어! 내가 힘주 있어요. 진짜 이거는 너무, 너무 기대된다, 진짜.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여기 치즈 더 넣자. 네. 진짜 미칠 것 같다. 어때? 다시 한번 오삼 불고기에, 삼오 불고기에 그때 영광을, 제, 어, 영광을 그렇죠.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 최소한 김밥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 김밥은 안 되고 아 그럼 냄새 맡았지? 바트 맞지? 색깔 보소. 이렇게 뿌듯하지? 애들이 잘 먹어주면 뿌듯할 것 같아. 안 죽과 안 죽과 지난주 김밥의 치욕을 난 아직 잊지 않았다. 치욕 좀 받아야 되는 건 왜요? 반성 좀 해 줘. 맛있었는데 그때 그 진격의 주먹밥 얘 둘이 같이 가서 반성해.
니네 둘이. 저는 고구마는 진짜 좀 먹을 때 좀 그랬어요. 좀 맛없긴 하더라고. 안 익었어 진짜? 이거 보이는데? 이제, 난 되게 푸르고 이제 하나 드셔보세요. 아까는 안 익었어 진짜. 조금만 더 익히긴 해야 돼요. 그죠? 이 정도면 근데 어디 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왜냐면 이따가 또 삶아야 되니까. 꺼 이제 꺼요. 됐다. 자, 이거 뭐 전자레인지는 뭐 1분이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네? 이렇게. 자. 어디 갔지? 이거. 와, 이쁘죠? 아니. 와, 이쁘다. 아직 이게 요리가 안 된 상태라는 네. 거죠? 자, 그러면은 빠르게 우리가 이제 소스를 넣고 네. 스파게티를 만들고 빨리 먹어야지. 그래야. 그렇죠. 잠깐 준비를 한번. 자, 끈 거 알면? 아니요. 아니 이거 이제 소스까지 만드는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그거 이거 해서 이거. 옆으로다 잠깐. 나네. 헐.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와. 무거워서. 무거워가지고. 자, 그럼 빠르게 이걸 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익힌 거니까. 요거 넣고. 이봐, 얘 또 이래. 또 이리 보다. 이리 보다 너무 좋아하신다. 야, 유리 필름도 갖다 놓지 마. 올리고. 올리고 이거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당당. 짠. 짜잔. 자, 얼른 빠르게 이제 한번 볶으면 이거는 이 파프리카래. 브로콜리는 다 할 때 넣어도 되잖아. 이거 한꺼번에 다 볶아요? 볶아. 양이 괜찮나? 괜찮지. 그 정도 괜찮지. 와! 난리. 버섯은 사실 좀 뭐 이따 넣어도 되는데 버섯은 다 섞어버려가지고. 아니 이거 그것만 건져내면지. 왜냐면 이거 너무 많이 하면 부서져 버리니까 양송이는 약해서 소스 넣고 익힐 때만 하면 되니까. 이 양파나 파프리카는 사실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많이 안 익혀도 되고. 이제 더 이상 손을 넣을 타이밍이 지나고 있는데. 네, 노노 됐어. 자, 볶아서. 이거는 국물이 어느 정도 있어? 한번 볼까요? 좀 있네요. 버리고 와야 되나요?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아. 무거워 너무. 이거야 뭐. 소스. 소스. 절대 맛이 없다면 여기에 항의해. 이 회사에 항의하라고. 우리 잘못은 아닌 그렇죠. 걸로 모든 것은 이 얘가 해결해 줄 겁니다. 네. 조금 더 볶아서. 언제 썼을까요? 언제 갈까요? 이거라. 해봐. 빨리 이게 어떻게 해봐. 사실 이게 너무 야채는 너무 많이 익히면 안 돼요. 영양소가 파괴돼. 네, 진심성이. 진짜로요. 좀 넣을까? 근데 여기다가만 하면 좀 저기 그릇이 잘 것 같아가지고 네. 더 섞은 다음에 요거 여기다가 아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볶아서 소스 만든 다음에 저기 넣을 때 나머지 야채랑 저기 해물이랑 같이 넣는 걸로. 이거 하나 더 어떻게 일부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이제 약간 쉬었다 가야 되니까 저희 그러면은 이번엔 좀 그래도 오래 쉬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소스 만들고 물 좀 버리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 진짜 맛있는 요리 준비된 요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